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특별 치안 대책을 벌인 결과 민생 치안 관련 주요 범죄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절도와 폭력 등 5대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.6% 감소했고 전체 범죄는 29%나 감소해 비교적 평온한 치안 상태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교통사고는 절반이 넘게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안정된 교통 상황을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